20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고 어떻게든 결론을 내겠다고 하지만 충청 선거구 증설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13일인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가 실무회동에 들어갔지만 결렬됐습니다. 김무성 문재인 대표의 단판을 통한 극적인 돌파구만 기다리는 셈입니다. 여야 안에는 충청 선거구 증설이 모두 검토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협상안은 현재 246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6석 더 늘려 252석으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강원과 영호남이 6석 주는 대신 대전 유성과 천안, 아산은 의석수가 늘고 공주 부여 청양은 통합 대상입니다. 새정치 민주연합 역시 대전 천안 아산의 선거구 증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례대표 수를 얼마만큼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당은 늘어나는 지역구 의석수만큼 비례대표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충청권의 의석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의 감소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사항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지역민들께서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야당은 비례대표를 줄이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이 필요하다며 여당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표의 등가성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포기하기 어려운 방안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이 조금만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면 저는 합의 여지가 있다. 여기에 여야의 텃밭인 영호남을 어떻게 줄이느냐도 쟁점으로 남아있어 충청권 선거구 증설이 어떻게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TJB 김성민입니다.